너좀 변한 거 알아? 내가? 조금? 아니다. 조금보다 더? 그냥 독일 생활하고 많이 다르다. 정신없고 이상하고. 정신없는 건 호텔일 거고. 이상한 건 반지 음식이냐? 야, 꼭 그렇게 꼬집어야 속이 후련하냐? 도진이 성격 반만 닮아도 세상 편하게 살 건데. 아무튼 반지음 씨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해도 너한테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. 너 한국 올 때마다 우울했었잖아. 근데 그런 거 없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딘가 싶다, 일단은. 그러니까. 아니, 처음부터 이상했어? 같이 있으면 계속 막 신기하고 막 그래. 야,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막 이상한 길로 빠진다 싶으면 네가 그때 딱 잡아줘. 이상한 길로 빠진다는 게 어떤 길인데? 입덧? 뭐? 뭔 덧? 나 진짜 미쳤나 보다, 진짜. 깜짝이야, 씨! 아씨 잡아달라며 자라 입덕 아유 이번 생은 그러려고 태어났거든요. 난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니거든.